부산은 한국에서 수도인 서울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입니다.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인 서울에 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오래된 마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인데요. 몇년 전부터 이곳 부산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여기저기 뉴타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. 작년 부산의 목골이라는 또 다른 철거 현장에서 벽화 작업을 했었는데요. 개발사 측에서 써놓은 철거 예정이라는 붉은색 글자 위에 딸기를 그려 덮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. 우리는 그 집을 딸기 집이라고 불렀습니다.